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23 교장 및 교목 연합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교장과 교목 목사님들이 3년 만에 연합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 학교에 대면 예배가 없어지고 또 기독교 학교의 문화가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나고 또 기독교 문화를 세워지기 위해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엔 한동대 길원평 석좌 교수가 나서 지난해 개정 교육 과정의 문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전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시간에 있고 한중에 누워 있어요. 선서에 나와 있듯이 한동대 학교 석좌 교수님이시고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지를 좀 포기하고 그다음에 간증하도록 당했다 생각하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중학교 3학년 끝날까지 합산 0.7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적으냐? 서울이 동성이 설득을 안 했을까? 그런 문제죠. 이게 논문 때문에 동성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런 걸 빨리 씻고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없습니다. 보답은 됐어요. 그다음에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 특별히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사실이 나에게는 너무 세 가지를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다. 두 번째,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교육과정, 이 문제가 있을 지방 따르라고 그게 반드시 이제 그걸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제도는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강제로 지금 이런 것처럼 시켜서 하면